이가 출신 푸린이한테 맡겨달라고? 정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군. 이가 출신이 나한테 걸리면 이동조짐이야 바로. 내가 문과였으면 이 게임 못 깼어. 좋아 좋아. 그래 똑똑해 임마. 여기가 900 있는 호니까 200까지 가려면 그게 다이렉트다. 고개 맞다. 그래 눈 감고 뛰어내려. 아 내가 못 뛰어내리니까 용기를 준 거구나. 역시 요정님. 무섭지 않아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이러면서 번지 도움이랑 같이 뛰어내렸네. 이게 뛰어내리기 힘든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같이 뛰어주거든. 이 정도면 익사하지 않았을까? 잠시만요. 어 맛있어. 역시 미네랄 벌터. 아 안 그래도 같이 나섰는데 잘 됐다. 뭐지 저거? 어? 아니 척키처럼 생겼는데? 오 절대 안 따라가지? 아 요정이 물 싫어하니까 죽었네. 그러네. 진짜 요정이 물을 싫어하죠. 그래서 물총으로 쐈었죠? 아참이 그 남자의 물총으로. 아 꼴 좋다 새끼야. 야 500호까지 왔어. 야씨 그 거길 떨어졌는데 500이야 900에서. 내가 방금 만난 소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 뭔 개소리야. 그 소녀가 날 따라와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얼굴 본 다음에 초웃고 가는데 뭘 갑자기 믿음을 탓하고 있어. 뭔가 이 사물함 같은 걸 숨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뒤졌다. 이거 숨을 수 있어.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숨을 수 있다는 거는 곧 무슨 말이냐. 아 이 장소는 왠지 친숙하게 느껴져요. 아 이거 또 학창시절 떠오르네. 이거 후드려 맞고 여기 그냥 갇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공포게임에서 제일 안 무서운 게임들은요, 처음에 뛰는 키가 없다, 두 번째 숨는 곳이 없다. 그런 게임들은 갑툭튀만 나오지 절대로 날 죽일 수 없는 게임이야. 근데 그게 벌써 파악이 되면 누가 나와도 날 못 죽인다는 거 알고 그냥 놀라고 도망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죠. 숨는 곳이 있다. 안 숨으면 죽는다. 보통 그런 뜻이지. 아 뭐야. 일단 열어놔 미리 나의 피난처를. 존나 빨랐어 불이 나. 아 그림을 그렸네. 어제 게임에 또 암전이라는 공포게임 주인공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소리야. 올라오지 마! 아, 그게 내가 그 마저 마무리 지었어야 했는데, 그냥. 아예 못 올라오게 그냥 물속에 쑤셔 넣었었어야 했는데. 안 되겠다. 바지 벗어야겠다. 이건 진짜 필살기를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제 물 내성 생겼다고요? 그렇다면 오줌의 내성은 아니야. 생기지 않았겠지. 좋았어. 하이드로 펌프 보여준다. 무슨 식사하는 건가 봐요. 아, 인간을 이렇게. 아, 아까. 넌 꼴 좋다 이 자식아. 사람이 그냥 놀랐는데 비웃어? 업보야 업보. 그게 뒤졌다. 이거 꼰질러. 이거 아빠 찾으러 왔다. 이거 아빠 니가 새끼가 나를 물로 먹고 가 먹고. 애들이 급해 진짜. 식사도 하고 오세요. 식사하고. 엘리베이터 좀 보인대. 뭐가 필요한가 봐. 인생 도박이다! 아이고 아이고. 좋대 좋대 좋대. 언제 왔노? So, 니가 내 얼굴 보고 웃어놓고 도망가놓고 누가 버릇이 없어? Yes, you have. That's why they brought you here. 아 제가 내가 부모님한테 버릇이 없어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라는 거 같은데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침착해요? Worried? I don't worry.
아, 모험. I prefer to be adventurous. 나 모험 두 번 하다 죽겠다?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내가 안다고 이거 어떻게 나가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부모님한테 잘하면 되는 건가요? Of course you do. 사라졌어. 어, 224? 아니야, 탈출이 200호로 가면 된다 했었어. 맞아, 그래. 난 알고 있었어. 난 탈출하는 방법 알고 있었네. 209요. 쪽지를 봤었죠? 그 20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책상 위에 메모가 있을 것 같아요. 저뿔리 달린 괴물의 이름은 크램푸스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괴물에 대해 말했어요. 저 괴물이 저와 친구를 이곳으로 데려왔죠. 그의 길을 녹슨 문으로 막아 그에게서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는 문을 열 때까지 시간 좀 걸렸어요. 괴물이 제 친구를 잡아먹었어요. 제가 조금 나쁜 짓을 친구를 잡아먹었는데 그동안 또 이렇게 쪽지를 남길 수 있는 시간까지 굉장히 여유로운 친구네요. 제가 조금 나쁜 짓을 했지만 자비 없이 잡아먹었대요. 느낌표까지 아주 놀라웠나봐요. 만약 여러분이 버릇없게 군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서 산채를 잡아먹을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잘해. 미리야! 미리야! 쌉고수. 어쨌든 여기 다 알았어. 여기 껌이죠 뭐. 바로 튀어. 오른쪽. 바로 왼쪽. 왼쪽, 오른쪽, 앞에, 오른쪽. 쌉고수. 퍼킹 룻. 아니, 정모모였네. 209? 거의 다 왔다. 깜짝이야, 넌 죽어! 부르지 마! 나 마음 독하게 먹었어! 이런 시체인장아, 씨. 왜? 당신 누구예요? 그 쪽지를 쓴 사람인가요? 중요해요! 기계를 어떻게 발성하죠? 당신은 어떻게 나갈 건데요? 어떻게 비활성화하는데요? 기계가 어디 있는데요? 끝이야? 마지막에 쫓아올 건가 봐. 똑같은 말이네. 와, 모양 봐봐. 호이짝! 아예 기계를 멈추는 건가 봐. 이과 출신 프린이한테 맡겨달라고? 정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군. 이과 출신이 나한테 걸리면 이 정도쯤이야. 바로 내가 문과였으면 이 게임 못 깼어. 제발. 좋았어. 닦음. 닦았는데 왜 그래? 설마 저 가운데 내려가서 저거 부셔줘야 돼? 괜찮아.
오, 나이스! 아, 컨트롤 지렸다. 거의 공포게임계의 페이커님. 오. 얘가 얘를 때렸나봐. 그래서 벌 받은 거 아니야? 자, 빨리 사과해. 사과하고 상처 부위에 뽀뽀 한번 해줘. 벌 받을만 했네. 어, 이런 거 끌려올만 했네. 얘가 아주 싸가지가 없네. 얘가 폭력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아, 뭐야, 자기는 탈출을 포기한 거야? 너가 탈출해. 아, 이런 얘기인가? 아니, 둘이 같이 나가, 손잡고! 뭐야, 나가는데? 키 준 거 가짜 키였나봐. 아! 용서를 해준 건가 보다. 반대로 얘가 그 아까 그 피멍든 애로 변해가지고 어, 자기를 자기한테 이렇게 키를 주니까 그걸로 용서해서 보내준 거 아니야 그냥? 어, 마지막에 자신의 그 양심을 고백을 한 거지. 반성을 했다는 걸 느끼고 어, 그래서 용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안으로 들어갔잖아. 바로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님 말고? 아님 말고요? 엄마, 아빠! 제가 이제 잘할게요.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여러분들 어, 당장 내일 저런 곳에 끌려갈지 몰라요. 그럴 땐 침착하게 핸드폰을 켜고서 프린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보세요. 그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꿈에서 깨어났네. 아, 여러분들 여기서 It's Home 이라는 게임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아시발 꿈보다는 이제 결국 잡혀갔다는 게 뭐 정신적으로 해서 저기서 못 탈출하게 되면 못 깨어나는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에 어쨌든 용서가 되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 게임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바! 저기서 잠시 이어서 하게 나 방금 알았어, 여러분들. 나 이 게임 기부했었구나? 어, 나 기부명에 프린티비 떠있네? 계속하게 한번 다시 눌러봅시다. 그래, 아까 그냥 바로 나가게 되면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오, 쉣. 바로 깨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한가? 나와라! 아, 이걸 도박했다. 좆됐누. 일란노.
아 진짜 왜 이러냐 진짜. 여길 터트리면 크럼프스가 왼쪽으로 오지 않을까? 아씨. 바로 탈출. 뒤도 안 달아봐. 200이 없네. 일로 가야 되네 무조건. 아. 아까보다 난이도 훨씬 업그레이드였는데 컨트롤로 씹어먹어버렸습니다. 원래 한번 깨면 그냥 딱 고인물 돼버리지. 아 네 이거 한번 보려고 이걸 다시 찍네. 아씨 뚱치만 유튜브에 넣고 싶었는걸? 어 푸벌량님도 계신다. 감사 인사는 들어야지 예의지. 프린티비 어쨌든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지요. 푸바!